깔아요. 흰 대 두 개 깔고 여섯 송이. 네. 두 개. 송이 실컷 들어가요. 여섯 송이. 네.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하면 돼요. 꼭대기가 이제 깊게 따잖아 이만큼. 이렇게 세워줘요 꼭지를. 가해 쪽으로 꼭지. 이렇게 꼭지가, 꼭지가 세워진다. 쪽으로. 네. 포도 안 질리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. 이렇게 돌려면서. 네. 밑에다 가능하면 큰 거를 넣어요. 네, 송이 딸 때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서 시크릿으로만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놀림 방지에 스티로폼을 두 장 바닥에 깔아줍니다. 크기가 큰 샤인을 밑에 깔아주시면 좋습니다. 다시 그 위로 스티로폼을 두 장 깔아줍니다.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을 위해 적재하시면 좋습니다. 봉지가 씌인 채로 적재하며 꼭지는 바깥쪽으로 가게 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. 그런데 넣을 때 좀 너무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. 이 벽면 쪽에서 어느 정도 끼워야 되겠네, 그럼? 예, 예. 30점. 30점. 박스 적재 시 벽면과 30cm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좋습니다. 너무 높게 쌓지 마시고 천장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합니다. 콘티박스끼리 사이 공간을 잘 확보하여 기류가 잘 통하도록 합니다. 특히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 더더욱 기류 확보가 중요합니다. 플라즈마 케어, 요거 한번 보시죠. 그 플라즈마 케어라는 상표를 가진 그 이 제품입니다. 전국의 그 종플라즈마에서 그 판매 공급을 하고 있고요. 플라즈마에 달았을 때 가장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곰팡이균 가져가지고요. 예. 그리고 신선도 싱싱하고. 싱싱하고. 유지하고요. 예. 포도가 다 잡아줘요. 그리고 포도가 싱싱하고. 포도가 싱싱하고. 신선도 유지. 신선도 유지. 항상 뭐, 길게 해주고. 아, 저장기간 길게 해주고. 예, 예, 예. 이 하나가 썩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거기서 멈추대. 아, 거기서 멈추고. 이게 그 역할을 해주더라. 아. 이거 제가 달기 전에 네. 그 저장고에 이제 저장을 했었어요. 거기서 확 번지더라고요. 아, 곰팡이 확 번지는데. 달기 전에는 막 번지더라고요. 번지는데 이거 플라즈마 켜다가 안 번지고. 이거 거기서 말라. 얘가 틀어놓으면은 24시간 360을 계속 작동해서 살균, 소독, 냄새 탈취, 냄새 가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거를 분해하는 기술이 이제 우리 플라즈마 케어의 분해 기술.